두 번째 백현동 압수수색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만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백현동으로 넘어간다.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버릇이 남아서 백현동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죠. 그러나 역시 이런 압수수색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.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 과정도 저는 역시 이거는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,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.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. 다 봤습니다.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?